다시 켰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어쩜 이렇게 항상 그런 기분이지? 항상 다시 켜는 기분이죠, 요즘 따라? 오락가락 하네요. 아무튼 방금 무대를 하고 왔고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오늘 이렇게 연습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이 좀 쉬었네. 손이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네, 다행히 피곤하진 않고 오늘은 여러분들 내일이 대망의 대끼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하고 창빈이 형의 생일을 축하하러 가겠습니다. 아, 10시 반밖에 안 됐구나. 아직 한참 남았네요. 그럼 적당히 길게 하고 가겠습니다. 선물 아직 안 샀어요. 연습실 제가 한 지 얼마나 됐죠? 한 반년은 된 것 같은데 약간 또 어색하네요. 원래 어떻게 시작하죠? 제가 처음에 몸을 푸나요? 제가 처음에 몸을 풀었나? 기억이 안 나네. 입덕하고 첫 연습실이라고. 되게 오래됐구나. 내가 안 한 지 좀 오래됐네. 몸 풀라고 노래 들고 뭘 뽀뽀하면서 시작했어요. 아, 몸을 좀 풀긴 풀어야죠. 방금 좀 세게 달리고 왔다 보니까 몸을 살짝 풀겠습니다.
연습실 바닥이 되고 싶은 뭐야? Allow me to show you something. 쳐달라는 거를 좀 들어봤는데 참호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커버 하라는 그런 게 많았는데 아쉽게도 커버는 제가 춤을 딸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못 따가지고 막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참호 서커스 스니커즈 배웠는데 까먹은 것 같은데? 오른 발이었나? 죄송하게 됐습니다.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참호가 많고 프리스타일 해달라는 사람도 되게 많고 사클레다 할 사람도 많고 콜미비비 아 콜비가 있네. 콜비파 온먼 거미줄 팝은 이렇게 하이보이 쳐다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 콜베 도미노 2배속 가자고요? 아, 일단은 그러면 아 주문도 있네? 잠깐만 나 주문 안무가 나 주문 생각났어. 주문부터 쳐줄게. 주문 와. 주문부터 한번 가볼게요. 와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는데 해봐야 할 것 같아. 맞아요? 자 그러면 아 사이코 진짜 기억 안 나. 네 아육대에서 한번 도전해봤는데 실패했던 기억이 있었어. 나 일단 한번 해보긴 해볼게요.
아니 하이보이가 진짜 따달라고. 아, 나 진짜 따는 걸 못하는데 너무 많아. 일단 참어랑 콜미 베이비 해볼게요. 일단 내가 아는 것들은 최대한 일단 해보고 도전해볼 거는 도전을 해볼게요. 아 나 아무 따는 진짜 못하는데. 자 일단은 서커스? 서커스 가자. 좀만 가까이 와서 쳐달라고? 다 발이 잘릴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아니, 좀 더 앞으로 가서 쉴 수 있겠다.
친구 안무 기억 얼마나 걸리... 아, 외우는 거 얼마나 걸리냐고? 그러게. 뭐 장르에 따라 다르긴 한데 모르겠어요. 때에 따라 너무 달라요. 안 외워지는 건 진짜 안 외워지고, 잘 외워지면 한 이틀, 3일 정도는 돼야 다 외워지긴 하는 것 같아. 여기 있어. 없어. 다 먹었네. 얼굴 붓기 쏙 받았다고? 그럴 수밖에 없긴 해요. 아까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 지금 내 얼굴에 붓기가 가장 없을 시간입니다. 항상 아쉬워 죽겠어. 내가 항상 집에 돌아오면 붓기가 다 빠져있거든요. 화면 밝기를 넣어달라고? 그거 어떻게 넣는 거야? 화면을 밝게? 화면을 밝게 어떡하지? 좀 밝긴 하다. 너무 많이 밝죠? 이게 내가 자주 쓰는
어, 이게 제일 색감이 이쁘게 나오네. 아, 아까는 이걸 켰다가 다시 킬 때가 못 켰구나. 살이요? 살도 빠졌나? 오늘따라 20살 현진이 같다고요? 요즘은 좀 이렇게 지금 나이보다 더 어리게 말해주는 게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해. 이렇게 내가 내 점점 내 나이를 부정하게 되는 건가 봐. 카메라 조정? 나 이거 또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카메라 기울었다고? 아, 이렇게? 왜 내가 보기에 맞는 것 같아? 잠깐만. 됐나? 됐어요? 오늘 우리 형은 어땠어? 오늘 우리 형은 어땠어? 오늘 우리 형은 어땠어? 오늘 우리 형은 어땠어? 오늘 우리 아니 되게 스테이가 그래도 좀 있었어. 많이 있었어. 되게 신기했고 응원을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저희 스테이가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스테이가 좀 있길래. 요즘 카메라 큰 거 들고 다니는데 오늘 카메라 이야기해줘. 그쵸. 제가 이번에 카메라가 큰 게 아니고 렌즈를 좀 큰 거를 샀는데 너무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제가 좀 이렇게 혼자서 안 가본 곳을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카메라 챙겨서 이렇게 슬쩍 나가면 사진도 찍고 좋았어요. 저는 네, 시간 나면 그래도 웬만하면 좀 구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집 안 와봤잖아. 빨리 오라고. 여기 이렇게 요청하는 게 많은데 제가 아는 노래가 많이 없어서 강박? 그럴까? 강박할까? 아, 나 아직 그거 안 했네. 그 뭐야? 많은 그 진짜 콜미 베이비 콜베 한번 할게요. 거미줄도 안 했네요. 거미줄도 해야겠다. 강박. 오. 자, 외워볼게. 콜베. 강박. Silent Cry. 나 또 뭐다? 아, 거미줄. 다 외웠죠?
강박 뮤직비디오 조회수 5,000만이라고? 진짜 한결같아. 우리 애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도 잘 찾아보고. 아, 잘하고 있어요. 아, 선생님들 저 이제 들어왔는데 현진이 뭐뭐 했나요? 저는 몸 한번 풀었고요. 아, 잠깐만. 와, 잠깐만. 아, 참어 했고 서커스 했습니다. 주문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강박 처음 봤을 때 눈과 귀를 의심했는데 내가 이상한 건가? 아, 근데 그게 사실 뮤비 내용이 이제 자아와 싸우는 내 안에 있는 두 명의 인간이 이제 어떠한 강박에 시달려 내가 묶여있고 묶여있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평소에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뮤직비디오에 잘 담은 뮤직비디오라고 생각을 해요. 강박 가사도 되게 내가 나를 이렇게 가만둘 수 없다는 그런 좀 어찌 보면 좀 새드 스토리라고 할 수 있죠. 기억력이 안 좋구나라고 하지 않나? 와, 황현진 쟤 지금 기억력이 없구나는 거야. 와, 근데 나 진짜 기억나는 게 없어. 크리미널, 사이코, 하이포, 유유유유유. 이거 새 옷 아닌데? 나 입었었던 거. 아, 고민이야. 일단 해보는데 말이 너무 많았죠? 잠시만요. 나 나와? 춤 출 때? 어이. 나 나오지, 이래도. 삐져나오면 내 배가 나오기 때문에 제 배가 나오면 안 되죠.
cause our energy got me like Curly. Don't push and do the we hold my game in. Let's turn the world into silence. 심박해 매워 인생은 내어 언제나 잡을지 몰라 나 심각해 매 옆에도 위에도 뒤에도 주변이 온통 너 검은 줄을 꺼낸 걸 너무 고양치 골통 포스트야 위험해 델델 떨리는 목둥이 난 새까만 포스트 놀려 근데 그 모습에 진심이 여길 빠져나가서 어딜까 주변에 나도 아는 분위기에 사로잡힌 난이 뭔가 지혜스럽게 두드러지는 행동 반경 최고의 반전은 모습은 함경 보이진 장전 주입해 저 빨리 빠르게 돌아보면 누굴 가도 주놈 머리 멈춰 밝기까지 가만 난 너를 뚱쳐 느껴지는 소름과 저를 못 알아다려 알고 왜
cannot breathe without you being right by my side. I'll die. So can you please come over closer, hold me tight right now.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잡아 there's no answer. 해와 점 될 때까지 또 deeper. I really wanna know. Yeah. 난 내가 lost control. Oh. I'm going crazy. 갖고 잡을 수 없이 나 다시 또 이 밤을 지새운다. 보면 when I close my eyes all I see is red lights. 알잖아 널 가만히 둘 수 없는 귀걸이 그냥 무대에서 꼈던 건 그대로 끼고 왔어요. 정신 없어서. 땀이 비 오듯 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 뭐야 교보문고 가서 책 사왔다 했잖아요. 제가 또 한번 서점 가면 또 여러 권을 사오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8권을 사왔어요. 그 중에 한 5개만 제대로 읽어도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아 진짜 이 책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애써 나를 억누르고 사왔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시가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카테고리에 갔더니
정말 많은 시간 있었고 거기서 두 번 사고 그다음에 약간 그림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림에 관련된 책들도 좀 사고 제가 생각보다 고전 문학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막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정말 쉴 틈 없이 사고 왔어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제가 약간 한 번 사면 또 언제 올 줄 알고 또 이렇게 많이 사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저 도쿄에서 쇼핑했을 때 걸음수? 그거 재봤어요. 첫날 16,000 보였나? 둘째 날이 18,000 보였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나 머리 묶고 싶은데 까먹고 머리띠를 안 챙겨왔어. 최근에 본 영화? 애들이랑 영화관 가서 마녀2 봤던 거 같고 그리고 최근에 마녀1도 다시 봤어요. 재밌어가지고 나 현진이 따라서 로즈삼의 향수 샀는데 요즘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린다. 요즘엔 무슨 향수 들렸어? 요즘도 로즈삼을 쓰고 있고 제가 투어하다가 중간에 호텔에 중간 호텔에서 이 샴푸랑 바디워시랑 막 린스 뭐 손세정제 이런 것들 다 로즈삼으로 돼 있던 데가 있었어요. 아예 르라보로 도배가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너무 신기했지. 나 화장실 문 열자마자 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어. 내 냄새가 나는데 어쩜 그 많은 브랜드 중에 르라보 그 르라보의 많은 향 중에 어쩜 로즈삼이냐고. 내가 그래서 거기 있는 샴푸랑 그거 다 챙겨왔어요 해외에. 근데 한국에서도 팔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다 로즈삼을 쓰고 있어. 바디 크림도 로즈삼이고요. 뭐 다 바디 워시도 그렇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영화 장르? 저 무서운 걸 잘 안 좋아해서 무서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 현진이 따라서 모순 읽었는데 마지막에 울었어. 진짜 재밌더라. 나는 책 제목을 끝까지 이해를 못할 줄 알았는데 진짜 마지막에 이해했어. 책 제목이 왜 모순인가에 대해. 도쿄 미술관에서 어떤 작품이 좋았냐고요? 저는 원래 약간 쫌쫌따리 모네 작품들을 많이 봐왔다가 큰 걸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나를 사로잡더라고. 그래서 수련이라는 작품 보고 많이 놀랬던 것 같고 그거 말고도 그쵸?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었는데 잠깐만 기억이 안 나. 아, 난 약간 동물화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깨달았어요. 난 인물보다 풍경과 자연물들을 좀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내가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있었는데, 구름이라는 제목의 그거였는데요. 누가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따만한 크기의 캔버스였는지 나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따만한 큰 곳에 정교하게 구름을 그려놨는데 바깥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또 말이 너무 길어졌나요? 아, 웹툰은 요즘 진짜 안 본다. 아, 사이언스 크라이머 갈게요. 까먹고 있었어. 내가 그렇지 뭐. 서로를 웃어줄게 웃어줄게 그래.
간 이해 이해가 안 간대 인마 someone you got me feeling like a psycho psycho 나라 나라 나나 나나 one two three four 왼쪽 부따따 쿵 따라다 따다다다다 타 벌써 한 시간이 거의 다 됐어? 이야... 뭐지? 여러분들 창빈이 형 생일 얼마 안 남았어요. 정확하게 35분에 끊겠습니다. 그니까 듣기 생일 32분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 하이보이 진짜 잠깐만 하이보이? 아 자 챌린지를 볼게요 그러면. 어 이거 정말 아니 내가 지금 이걸 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죠? 원, 투, 쓰리, 포, 원,
오른손 왼손 잠깐만 나 이거 못 할 것 같아 근데 아,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는데 잠깐만요 해달라고 하는지 알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제대로 자신이 없어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따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 오늘 했던 춤 중에 이거 왜 내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싶었는데 저의 최선이었어요 마지막은 프리스타일 하라고요? 좋아요 좋습니다 마지막은 프리스타일 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쳤는지 보자 아니 이게 내 곡이 아니니까 사이코 사이코 넘겨 사이코 왜 이렇게 추는 거야? 실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사실 이 정도면 맞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내가 그냥 몸풀 겸 노래 한 곡에
풀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듣는 노래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잠깐 이야기하다가 가겠습니다. 지금 36분이니까 정확하게 40분에 끝낼게요. 딱 4분 남았어요.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 내 목소리 들리겠구나.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나요? 그거 아까 셀카 타임? 아, 셀카 타임. 캡처 타임. 근데 상태가 영 아닌데? 엠스테 어땠냐고요? 엄청 떨렸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그 현장 가서 해봤는데 엄청 떨리더라고요. 재밌었어. 다른 선배님들 무대도 옆에서 듣고 수염 자랐다고. 자랄 시간이긴 해. 오늘 아침에 면도했으니까. 요즘 제일 좋아하는 음식 과일? 육회. 평양냉면. 과일은 제가 미국에서 아침마다 정말 사과를 매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과일은 사과를 많이 먹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오니까 안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요즘 일찍 자던데 수면 패턴 바뀌었냐고? 뭐 좀 일찍 자는 편인 것 같은데
막상 누워서 바로 잠이 들진 않기 때문에 비슷한 시간에 자요. 요즘 노래는 내가 요즘 무슨 노래 좋아하냐면 잠시만 K라는 노래 좋아하고요. 브라이슨 틸러의 Our Time 그리고 Honey 샘 헨쇼의 Broke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티켓팅 응원해달라고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야 돼요. 많이 와주세요. 네, 이번에 좀 큰 공연장에서 하기 때문에 네, 많이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많이 준비해서 갈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도 좋아요, 진짜로. 자리 있어야 간다고. 그래, 다 와, 제발. 다 와주세요. 꽉 채워주세요. 팔찌 정보? 이거 나 미국에서 그냥 어딘지도 모르는 샵 가가지고 그냥 예쁘길래 그냥 냉큼 사왔어요.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그 나는 약간 이끌려가 41분이네. 제가 이끌려가는 걸 좀 좋아. 약간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약간 좀 새로운 데 가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돌아다녀 보는 거 좋아해서. 근데 저희가 못 나갔었는데 이제 그냥 그 내부에 있던 어떤 이런 샵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기념품 샵 같은 거를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 슬쩍 가가지고 후딱 사고 왔습니다. 가격 확인 안 하는 게 돈이 많은 게 아니고요. 저는 내 기억을 사는 걸 더 좋아해요. 난 뭐 이렇게 하나씩 증표 남겨놓으면 좋으니까 이거 안 사면 땡깡 부렸을 거예요. 아무튼 곧 있으면 창빈이 형 생일인데 생일 미리 축하하고 안녕. 저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하는 연습실이라 조금 어색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습실 안녕. 잘 지내고 바이바이 가볼게. 안녕.